아, 이승우 선수가 빨리 나오네요. 네. 정재용 선수와 함께. 자, 이승우 선수가 언제 나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저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일찍 나옵니다. 아, 바르셀로나 있을 때 피파에서 징계해가지고 예. 첫 나이에 묶였던 예. 2년. 신라가 어깨로 떨어뜨려줬어요. 그리고 이승우입니다. 열려있어요. 오른쪽에서 이승우 어떻게 할까요? 이승우 돌파 시도. 이승우 내줬습니다. 그리고 슛! 분위기가 손FC 쪽으로 좀 그러네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서로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인 행위 교체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전반전보다는 불고 싶어요. 열어줬습니다. 왼쪽 다시 붙였어요. 라스! 라스! 바로가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 때문에 오, 이승우까지! 이승우 넘어졌어요! 네, 하지만 아무선으로 가지려는 판단! 어쩌다가! 네, 언탁까지 빠지는 조원FC! 이승우! 이승우가 뛸 때! 홍정호 선수인데요. 네, 홍정호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뛰어들어가려고 할 때 파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예. 한번 장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장면인데 이승우 선수 문선민 중앙 쪽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는데요. 문선민 네 패스가 연결됐어요. 송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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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네이트요. 아 문선민 선수 드리블 패스가 안 넘어지네요. 막혔네요. 네. 자 오늘 경기 결국 전주성의 영웅 송민규 선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곽윤호 헤더. 아, 잘 싸워주고요. 네. 자, 백승우 선수도 지금 몸을 한번 들이밀어 봤습니다. 오, 이승우까지 열려있어요. 이승우까지. 오른쪽에 이승우. 홍정호가 붙어 있습니다. 넘어졌어요. 파울은 아닙니다. 자, 홍정호 선수가 지금도 이승우 선수의 돌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네. 지금 한번 나왔는데요. 홍정호와 이승우 선수와 홍정호 선수의 그 장면에 대해서 네. 아 근데 문제없다라고 네.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 결국 지난해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수원FC의 벽을 공식 개막전에서 넘어섰습니다. 신라 선수.